안녕하세요. 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좀 전에 이제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창업 세미나가 끝이 났는데요. 9분이 참석을 하셨어요. 근데 이렇게 다들 돌아가고 나니까 굉장히 공허한 거 있죠.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려 심지어 이 일본 가고시마에서 제 에어비앤비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도 계셨고요.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저번에 영상에 출연하셨던 상필님께서 또 에어비앤비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셨어요. 너무나 이게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많이 듭니다. 이럴 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멀리서 그 거금을 들여가면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어쩔 줄 모르겠어요. 이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식사를 한 번씩 대접을 하도록 할게요. 외국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너무나 아무튼 뭐 저만을 보기 위해서 오신 거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를 찾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 가지 감정도 교차하고 그래서 상필님은 오늘 싱가포르로 돌아가셨는데 아마 저녁 비행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저희가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가는데도 버스를 타야 돼요. 그래가지고 좀 데려다 줬어야 되는데 좀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리고 아무튼 상필이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맙다. 그리고 일본에서 와주신 승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조만간 한번 식사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뭐라고 제가 뭐 에어비앤비 말로는 끝판왕이라고 하지만 끝판왕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은 세고 셌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요.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